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배기자 황영진입니다. 드라마 호텔 델루나 아이유 시청자를 울리다. 지난 1일이었죠. 종영한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 장만월이 1300년간의 긴 생을 마무리하고 구차성과 눈물의 이별 끝에 저승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. 시청자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고요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장만월 표현하기 어려운 캐릭인데 아이유가 잘 소화해냈음. 코믹부터 애절한 부분까지. 아이유님, 주연이었기에 더욱 빛났던 드라마. 좋은 연기 감사합니다. 만찬 케미 최고. 여진구 때문에 본 사람이 더 많을 듯. 남주가 처음부터 김수현이었다면 여진구 비주얼이 좀 아쉽다. 인생작 최고 시청률 12% 역시 아이유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아이유씨 얼굴 보면 누구 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라고 아이디 신봉선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. 아이유. 이제 아이유가 아닌 이지은씨.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20대 배우 중 가장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가수와 연기 모두 잡은 아이유. 리틀 엄정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개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.